저는 저희는 저번에 뵀었잖아요. 예. 이게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서 당의 혁신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치에 온 지 한 20여 년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정치의 본질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다 같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정치라는 거는 적어도 20만, 30만의 국민들이 선출한 그 사람들, 그 국민의 대표들로 대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일을 대의체를 통해서 결정해 나간다. 여기에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러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되려면 제가 이제 정치를 정의해야 할 입장에서 더 그 정치의 근본이 뭘까 하는 생각을 잘 해보게 되는데요. 그건 결국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뒤에는 20만 명, 30만 명의 눈동자가 있다. 그분 뒤에는 항상 20만 명, 30만 명이 그분을 살펴보고 따라다닌다. 이걸 염두에 두어서 그분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20만, 30만의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그래서 경청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그 본령을 해나가려면 그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스마트하시고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해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고백하겠는데 의장님을 여러 차례 다른 직역에서 장관을 하면서도 뵐 기회가 있었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의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건 분명하고 그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장관할 때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해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역시 제가 그때도 듣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니, 그만까지만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당신이 중요해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동료 시민들과 함께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동료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 이걸 공감하고 그거를 좀 덜어주려는 노력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 위원장의 그 진정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 이렇게 늘 모든 판단에서 국민들을 판단의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정치인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죠?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른들 어느 정도.